그 당시 인기가 감당이 안 되셨다고. 아, 그래? 아, 그럴만해요.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그때 제 데뷔작이기도 했고,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었죠. 그런. 그때 사실 기억하면은 하루에 한 전화가 한 4, 500통씩. 개인 전화로? 예, 제 핸드폰 번호로. 뭐, 어떻게? 전화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러. 그렇죠. 그때 이제 대리점에 직접 갔어야 돼요. 맞아요. 네. 딱 바꾸고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문자가 와요. 뭐라고요? 오빠 핸드폰 번호 바꾸신 거 축하드려요. 아우, 소름 돋는다. 어떻게? 제가 그때 사생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생팬도 있고. 번호 바뀌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 또 너무 신기한 건 저희 할머니 댁으로 이제 팬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머. 손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머니 때 번호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진짜 다 그냥 개인정보 다 유출이 된 거죠. 어머나. 진짜 자다 딱 눈 떠보니까 정말 스타가 돼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0개월 촬영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거의 매일 밤새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그랬었죠. 그럼.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즐기지도 못하고 그랬겠네. 사실 이게 감당이 너무 많은 사랑 보내주시니까 어린 나이에. 근데 정희루 씨는 인기를 그때 실감 못했지만 아직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 지금도 뭐 인기 많았어. 그 SNS에 오는 사진 한 장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뭐예요? 저기가 그 태국 방콕이에요. 네, 근데요. 제가 저기 어디가 방콕이에요? 아, 그래서 밑에 나 어디지 맞춰와라고 이렇게. 예, 예. 제가 제가 드라마 해를 품은다 끝나고 제 중학교 친구랑 둘이 여행을 갔어요. 방콕도 처음 가보니까 그냥 수영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나 어디게 그냥 이러고 장난을 올린 거예요. 도발했네요. 올리고 나서 이제 까먹고 이제 씻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딱 로비 내려왔는데 로비에 팬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네? 저거 사진 한 장 보고. 저걸 보고 어떻게 맞춰? 그래서 팬들이 아시아에 있는 그 옥상 수영장에 있는 호텔을 다 찾았대요. 아니, 어떻게 찾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태국 팬들이 이제 쫓아다니신데 제가 또 그때 택시에다가 제 핸드폰을 놓고 내려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매니저분이랑도 연락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정말 마음 다 비우고 그냥 팬분들이 제가 식당을 다 따라오시고 막 이러니까 다 그냥 계산해드리고 야. 팬분들이 막 관광 명소 같은 데 다 예, 소개해 주셔가지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같이 갔어. 단체 또 여기는 또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알려주셨구나. 네, 정말 가이드처럼. 왜냐면 그분들께서 얼마나 좋은 데를 알려주셨는지. 로컬 맛집이 최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너무 그때 이제 여행 거의 끝날 텐데, 제가 이제 공항 가려고 원래 이제 밤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택시 잡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오빠, 오빠, 거기 가면 위험해요. 팬들 많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 팬들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나. 그래서 갔죠. 갔더니 공항에 팬들 꽉 차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 근데 저도 이제 동남아를 그때 처음 간 거라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거기 공항 직원분들이 그냥 이미그레이션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너 들어가. 패스트라이브. 왜냐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멤버가 와가지고. 잘하시네, 진짜.